네, 할렐루야로 박수를 한번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네, 방금 소개한 김종무 선교사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 모임에 나온 게 제가 2003년도에 처음으로 아프리카를 갔는데 그 전에 그러니까 2003년 6월달에 아프리카에 처음으로 이제 땅을 밟았는데 제가 아마 여기 한 제 기억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2003년 한 2월인가 3월에 처음으로 한번 와봤을 거예요. 그때부터 정말 예 많으신 분들이 기대해 주시고 또 같이 공연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랬는지를 참 얘기를 드리면서 나누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여기 오면서 이제 제가 몇 가지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몇 가지 포인트를 좀 잡으면은 저희가 처음 이들을 갔을 때 2003년도 6월달에는 저희가 차가 없긴 했지만 차가 있었다면 전 지역을 다 누를 수 있어요. 남한의 10배 되는 땅이거든요. 면적이 넓습니다. 남한 면적이 10배가 되는 땅인데 그걸 다 누를 수 있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한 7년 정도 사역을 하고 났을 때는 누리려면은 굉장한 모험을 했어야 돼요. 이제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이제 반군이나 아니면 이제 무슬림 테러 단체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많이 생겨나가지고 모험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지금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아예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나간 거를 알았다가는 정부 측에서 이제 연락이 와요. 거기 왜 나갔냐?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경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행 단계 5단계까지 있어요. 위험 5단계까지 있는데 5단계가 되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그 나라를 철수해야 돼서 다른 나라로 가든가 한국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한 단계만 더 올라가면 철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 그때 2년 전인가요? 그때 제가 모든 교회가 소개받아가지고 다 타고 그랬을 때 저희도 타고 그랬었는데 그때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짐을 다 싸놓고 여권도 구하기 다 놓고 생필품도 놓고 쌀도 좀 넣고 뭐 물도 항상 이렇게 안 사먹는데 물도 피트병으로 사놓고 그래가지고 한밤중에라도 큰일가 오면 바로 나간다. 그래서 차에 기름도 있어도 항상 가득 채워놓고 근데 그럴 때가 있었는데 지금 나라 전체가 약간 그런 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시겠지만 작년 10월이죠. 10월 제가 제 기억 10월 2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단체의 책임자가 니제리에서 25년 이상 사역을 한 제프라는 형제예요. 미국 사람인데 근데 사역지가 원래부터 10월이었어요. 그래서 사역을 멈출 수가 없으니까 지금은 군인을 대동을 해가지고 군인들을 함께 돈을 주고 군인을 고용하고 또 항상 무리 지어서 거기 스스로 생활을 지어도 무리 지어서 옛날에도 한번 낙치 미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안 나가려고 했는데 작년 10월, 2월에 오토바이 부대가 한번 쑥 지나가면서 아예 들어오면서 총을 저기 뭐라 그러죠? 권총 같은 거 말고 이렇게 나발총 뭐 그런 거 그런 걸로 들어오면서 군인들을 이제 제거하고 그 측근들 제거하고 정확하게 어느 방에 있는지까지 알아서 끌고 그 자리에서 떠난 게 한 5분도 안 됐다고 제가 그 5분 안에 정확하게 계산을 한 거죠. 어디 위치가 있고 어디니까 어떻게 계획해서 몇 시에 간다는 거를 완벽하게 이제 복습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납치를 해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보통이 1년 동안 아무 연락을 안 합니다. 합상 이 사람이 도대체 살았는지 죽었는지 뭐 병에 걸리지 않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 FBI나 CIA가 그걸 이제 수색 굉장히 좀 첩보 능력이 또 아무튼 있어요. 있어서 가지만 워낙 정조직화 되어 있다가 주거지를 굉장히 자주 이동한답니다. 그래서 3번인가 4번 주거지를 파악해서 갑자기 침입해가지고 인질 부착장을 펼쳤대요.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 이제 이런 정보는 급히 들 수 있는 게 아닌데 저희 같은 단체니까 좀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그때마다 흔적은 있는데 이미 다른 곳으로 간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네 번 정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좀 있으면 에코바이가 아마 어떻게든 찾아올 테니까 또 자리를 뜨고 또 자리를 뜨고 이런 걸로 이어갔을 때 아마 죽지는 않은 것 같다. 이제 그렇게 계속 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에 딱 저번 주였습니다. 저번 주 아침에 이제 제가 이제 아프리카제 스태프들이 아직 거기 있으니까 연락을 받았는데 어떤 영상이 떴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봤더니 그 단체에서 드디어 이제 연락을 한 거예요. 누구한테 했냐면 그 제프라는 형제의 아내 이름이 엘스거든요. 엘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네가 네 남편을 살리고 싶으면 우리에게 너의 열심을 보여라. 너의 열성을 보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그 답변을 바로 올렸는데 엘스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아주 당당한 표정으로 나는 너희들하고 타협할 마음이 전혀 없으니까 나한테 이런 연락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간단하게 해가지고 다시 영상을 올렸어요. 영어하고 불어로. 그렇게 올린 걸 보면서 아 일단 아무튼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좀 자주 일어나는 편인가 봐요. 미국 사람들이 폐기 종교에서 아무래도 퍼센티지가 되게 높고 그러다 보니까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이런 일에 좀 대처할 줄 알아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이 입장이었으면 아마 막 무심초사하고 아이고 막 이러고 막 어떻게 어떻게 했을 텐데 아무래도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1년 동안 이제 기다린 거예요. 분명히 연락이 올 것이다. 보통 통상적으로 1년 동안 연락 안 하는 걸 우리도 알고 있으니까 연락이 기도 속은 타도 같겠죠. 같겠지만 연락을 안 하고 자기들도 참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연락이 왔는데 그 속은 어떨지 저는 모르겠어요. 제 생각엔 아마 분명히 저희하고 똑같았을 거예요. 만약 저희들이 아마 당했던 거하고 똑같이 한 적이 있겠지만 그분은 그래도 최대한 특이한 모습으로 나는 너희들하고 전혀 협상할 마음이 없다. 그리고 이제 말을 딱 끊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돼서 이제 니제르라는 것도 이제 이렇게 점점 타협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몰아갑니다. 근데 니제르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런 추세가 좀 유행처럼 번지는 것 같아요. 꼭 니제르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가 옛날에는 다른 나라의 옆 나라 선교사님도 뵈러 갔어요. 그분들은 사역을 어떻게 하고 계시고 먼저 선배 선교사님한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사역을 하겠습니까? 같이 견학도 하고 근데 지금은 견학도 힘들어요. 이제 가려면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비행기 타고 가면 이제 비용도 비용이다가 가서 이동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 게 많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니제르가 점점 길이 막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작년, 아니다, 올해 초죠? 예, 올해 초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무당단체가, 점점 세력을 넓혀가다 못해서, 이제는 그, 니제르 수도 방위를 하는, 담당하는 군대가 있어요. 이 군대가 니제르 전 병력의 60%를 차지해요. 80%는 어디 갔냐면은, 외곽으로 가죠. 외곽에서 지금도 교전 중이에요. 제가 그, 중앙병원, 국립병원을 한번 가면 1분 단위로 부상자가 계속 옵니다. 1분 단위로 오고 또 앰뷸런스 1분 후에 또 오고 둘 중에 한 사람은 죽어있고 둘 중에 한 사람은 부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전사자가 생길 경우 나라에서 200만원 정도의 보상금이 나가야 돼요. 우리나라로 치면 정말 어이없는 금액이지만 그 200만원을 나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부가 그 돈을 안 줍니다. 안 준 지 한 몇 년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돈을 안 주니까 이제는 죽은 사람만큼 부상자가 생긴 만큼 또 군인들이 보충이 돼야 되는데 거기는 우리처럼 이렇게 의무제가 아니거든요. 모집이 돼야 되는데 모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수도를 방어하는 군 병력이 줄어듭니다. 계속 줄어듭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만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런 테러단체가 수도 근처에 있는 자기네의 그 같은 동료를 잡아놓은 교도소가 있어요. 전문 교도소. 거기를 공격을 했어요. 교전 끝에 방어는 했지만 그때 저의 심정과
아프리카 니젤에 있던 대부분의 외국인 선교사라든가 뭐 한국 선교사님 모든 분들이 멀지 않았구나. 이 상태로 왔다간 멀지 않아 시내 안으로 들어온다. 시내 안으로 들어와서 만약 교전이 생기면 5단계 자동적으로. 그러면 이제 아마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주의보 경고는 전 세계적으로 같이 올라갔다가 같이 내려가거든요. 그럼 모든 선교사가 의무적으로 철수를 해. 육로로 철수를 하든 항공으로 철수를 하든 다시 그렇게 되면은 짐 싸놓고 옆에 챙겨놓고 물 챙겨놓고 여차 하면 끝나 이런 생각으로 사야 될 때가 또 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희 단체의 책임자도 지금 납치를 당했죠. 그리고 수도 바로 근교를 공격당했다는 거는 이제 뭐 수도까지 쳐들어올 날도 멀지 않았다 라고 봐도 이건 심한 말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아 이제는 이거는 어떤 그 선교사의 힘이라든가 이런 걸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정부적인 일이거든요. 뭐 교회를 설립해냅니다. 센터가 필요 이런 거야. 뭐 어떤 선교사가 하든 헌금을 모아서 아니면 뭐 후원을 받아서 세우면 되지만 정치와 관련된 거는 정말 선교사들도 손쓸 수가 없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압박은 하겠지만 이 정치는 정말 돌릴 수가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면 뭐냐? 결국 기도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도 요청밖에 할 게 없어요. 언제 단체 뭐 NGO 단체에 연락할 수도 없는 거고 어떤 뭐 어떠한 얘기할 때가 없고 그냥 이거는 아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라는 말 외에는 대안이 또 없게 되는 거죠.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 제가 기도부터 사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저 개인적인 얘기를 또 하자면은 마무리 얘기할게요. 몇몇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제가 이번에 네, 안식년으로 왔는데